오늘은 집을 보러 갑니다. 네. 지금 집이 조금 좁기도 하고 많이 좁고 짐이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거다. 그래서 좀 넓은 집으로 가려고 부동산 네. 아저씨랑 약속을 해놨어요. 핫도그 하나 먹자. 감자 핫도그나. 알았어. 좀 기다릴까? 화장실 가자. 팀장이라는 건 생각이 이래서야. 사람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겠어. 자가 이렇게 좋고 우리는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아. 너 이리 좀 와봐. 맛있다. 감자가 제일 맛있다. 맛있다. 아, 약간 부엉이야. 기대되고 설레네요. 과연 어떤 집이 있을까? 하루 집 보러 갈 때 기대되고 설레는데 막상 보고 오면 뭔가 허탈한 맛 남네. 맞다. 아이, 그런 그래도 좀 기대돼. 느낌이 좋다 오늘. 그래. 그런 하루가 되지 않길. 나가보자.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. 한 집을 보면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. 네. 그런 걸 많이 말씀해 주실수록 저희가 다음 집을 보여드리기가 편하니까. 네네. 알겠습니다. 선호하는 지역은 일단 없어요? 일단은 선호하는 그 너무 그 서울 외곽 쪽만 아니면 아,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1, 2, 3, 4 아니죠? 벌써? 아 옆에 이게 창문이 없어서 좋다. 오, 안에 이거 넓다. 방. 집 구조가 좀 넓죠, 이게? 네, 괜찮다. 베란다 엄청 넓네요. 그래, 테라스, 테라스. 베란다야? 테라스. 테라스.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. 오, 대박이다. 여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나 봐요. 와 진짜 넓다. 엄청 화장실 두 개. 이거 가스렌지로 바꾸는 거 이걸 드러내고 하면 되거든. 이 3분짜리는 한 20만 원에. 뭐 한 방은 진짜 축구해도 될 정도로. 축구는. 너무 맛있겠다. 외관은 좀 그렇지만 안에 들어오니 신기해.
피곤해, 피곤해. 내가 고기 사갖고 들어와야 될까? 먼저 들어가라. 하루 종일 집 갔다. 우리 집이 최고다 그래도. 미아동이 최고라고? 아니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. 왜 오늘 좋은 집 많이 봤잖아. 온기가 없다. 온기가 없다. 온기가. 그럼 아무도 안 들어가는 생각 하지.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. 아, 삼겹이나 한 줌 한 잔. 목이나 좀 치고 싶다. 이런 날은 막 시켜 먹어도 되는지. 아니 어제부터 먹고 싶다며. 식초는 나는 막 파무침은 잘해. 나 언니 파무침 별로 맛있는 게 예쁜데. 파 먹지 말라고. 잼질은 대패는 싼 필요 없어. 파절이지. 파절 막 친구라. 여기 대패 해줄게. 마음에 든다. 응. 너무 얇지도 않고 맞지? 응. 아 맛있겠다. 아 배고프다. 아빠 다 드릴게요. 응, 말아봐. 오늘 맥주 불러면. 아, 진짜 시원하겠다. 냉장고에 한 하루 있었나? 응. 짠! 좋아해. 아! 아! 짱이다. 아 미쳤다 오늘. 아 오늘 또 이러다 인스타 라이브 안 보는 거 같아. 인스타 라이브는 재밌다. 내 생각에 우리 기사다 그거 기사. 여러분 보고 싶었어. 난 같은 불편에 진짜 올리네. 아 여러분 이하동을 떠날 수가 없다. 하지만 떠나야겠지. 짜라란. 먹어보겠습니다. 빠지구나. 박수? 너무 맛있다. 파절이 괜찮네. 맛있다. 기름자 아니면 파절이. 쌈싸물 라면 대패 한 3장 넣어야 돼. 근데 파절 누가 했냐? 알감자가 잘했냐? 응 술 안 끊인다며. 아 마구 들어간대. 아 대패. 한판 바로 끝나. 아 그거 아니야. 너무 맛있다. 어제부터 노래 불렀다 얘가 언니가 삼겹살 먹자고. 아니 파절 너무 맛있겠다 오늘. 누가 했노? 감자가. 감자 잘하노. 내 오늘 이거 두 봉지 사고 잘했대. 왜? 그렇게 다 먹어가니까. 언니야 오늘 봄 집게 뭐가 제일 낫던데? 아 나? 나는 솔직히 그 3층짜리 아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던 마지막에 봉지. 아 나도 응. 정말 그 고민했나. 서로 그 장단점이 있어가지고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막 와 진짜 내 꼭 가야 된다 지금 바로 계약금 내가 어떻게든 해올게 이런 데는 없었어. 그냥 아, 괜찮네 그냥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사는 집은 아니었 없었다. 근데 뭐 또 다른 동네도 알아봐야지. 아, 한잔 할까 얘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네가 오늘 제일 최대 실수. 뭐? 내가 아, 내 오늘 소주 하나 소주 땡기니까 나 소주 한잔 사 한 병 사야겠다 했네. 어, 나는 술 안 먹을래 이랬는데 아이가. 소주 한 병 사야겠다. 벌써 다 먹었다. 얘네들이 부부 아니 같아? 부부 왜? 아니야? 아, 너무 맛있는데?
아 국제결혼 했다 국제결혼. 아. 진짜 매물 많이 해주셨다. 되게 내 무리한 부탁이었다. 맞아. 우리 조건 뭐 전세 얼마에 쓰리룸 그리고 채광이 좋고 거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진짜 잘 찾아주셨다. 우리 집 알아본 그 동네가 그냥 네가 무슨 매물을 보고 어 여기 집 괜찮다 해서 거기 간 거잖아. 우리는 그렇게 위치가 중요치는 않잖아. 그치 그치. 아니야 말이 길다 지금. 네, 요즘은 그 박찬호 그분 아니고 이승윤. 이 고구마 떨어지게 해줘야 돼. 언니 아까 집 볼 때도 말이 좀 길더라. 아 집 볼 때도 그러면 말해야지. 아니 그거는 뭐 이사 올 것도 아닌데 혼자 막 셀렉한 것도 아닌데 뭘 자꾸 혼자 저런 그런 거야. 아니 그 집이 나는 딱 봐도 좀 별론데 혼자 막 아 그럼 여기 식탁을 놓고. 아 그럼 여기를 옷방으로 쓰면 되겠다 이러면서 검은지? 검은지? 그냥 다 보면서 유튜브 촬영을 생각을 하는 거야. 막 그 특히 맨 마지막 집은 어 맞아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컨텐츠 니랑 내랑 그냥 진짜 약간 나 혼자 산다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해도 좋겠다 딱 좋을 그게 먼저 생각이 나대? 딱 공간이 나오느라. 진짜 아 이걸로 왜 이렇게 빨갛지? 누군데 저쪽으로 왜 열어놔네 이거. 맨날 저기 열어놔 내 얼굴이 이렇게 빨간 거라고.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살래? 진짜 비수 꽂힌다. 아니 일단 실시간에서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동네 봉천동 뭐 신림도 이렇게. 있었어 신림. 신림 옛날에 서울 나오면 제일 싼 데가 봉천 이런 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일 싼 데는 내가 볼 때는 수유랑 미아야. 맞아 수유랑 미아. 미아 여기 월세치고는 괜찮아요. 저 지금 내년에니까 뭐 어떻게 사실래요? 우리 팬이 들어갖고 뭐 하면 안 되면 또 우리만 손해다. 아, 참 그렇게 마이너스 된 말만 골라간다 항상. 낙타 같다 이렇게 방금. 낙타가 더 이쁘네. 낙타 눈이 얼마나 이쁜데. 진짜 맛있겠지. 고기 한번 더 갖고 와야겠네. 고기 벌써 다 먹었나? 몇 사람이야? 30분. 이거 봐. 이랬다. 아 군침보다 불안. 아니 저한테 군침이. 이거 봐봐 이거 미나리 초. 자 맛있겠다. 나도 먹을래. 그만 찍고. 장인이다 내가. 비빔면 장인. 집으로 장인이 와서. 하는 사람 치고 장인인 사람 내가 못 봤어. 우리 성님이가 참 파절이. 이때 안 먹어주면서 섭섭해 하거든. 아. 하나 뿌려. 되게 시원해. 언니 나오고 있나? 어, 나오고 있어. 눈은 또 어디 갔노? 내 찍고 있는데. 고기 사람을 봐야지. 고기 이게 끝이다 지금. 아 얼마나 쏠라고. 망태방지 같이 있나. 난 소맥만 먹을게. 소맥이 얼만데. 이 말 일도 안 먹는데. 그만해라 그만. 나도 잡다 볼래. 아, 삼겹살 할 줄 몰라. 아직 모른다. 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싶다. 땡이다, 땡. 언니가 그러니까 리얼 사운드가 망하지. 어. 니는 상처 후가 파는 거 1등.
딱 박스에서 먹어야지. 아니 그냥 그렇게 먹고 싶다고. 나도 남들이 좋아하는 에스티드 안 끊을게. 나.